부산의 핫플레이스는 뭐가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떠올리는 바닷가? 새롭게 떠오르는 기장? 아름다운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산? 사람들이 흔히 알지 못하는 새로운 핫플레이스 현장으로 떠나보자! 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핫플레이스 리포터 민지연입니다. 네, 여기 뭔가 무슨 축제들이 열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기 이쪽에 보니까 무슨 자전거 타는 사람들도 보이고 여기 노래 한마당도 하는 것도 보이는데 그 피디님, 여기 뭐 하는 곳인가요? 뭐지? 이거 미션 종인가요? 사무국장님을 찾아라! 이곳 어딘가에 있는 사무국장님을 찾아서 비행사에 대한 정보를 얻어라! 빠밤! 이 사람 찾으러 가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우리 지금 당장 이 사람을 찾아보러 가보겠습니다. 다 같이 가볼까요? 고고! 사무국장님 어디 계신 거지? 아무리 둘러봐도 진짜 찾을 수가 없어, 찾을 수가. 아, 어떡하지? 여러분, 제가 찾은 것 같습니다, 사무국장님을. 지금 바로 가볼게요. 사무국장님,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릴게요. 네, 한마당을 개최하게 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예, 저희들은 서산구라는 지역적 특성상 바다가 없습니다. 낙동강이 네. 흐르고 있는데 낙동강을 이용한 우리 이용해서 구민들에게 수상 레포츠를 알려드리고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런 의도가 있었군요. 그리고 제가 아직까지는 이런 부스 체험들을 아직 안 해봤는데 혹시 사무국장님 추천 하나 해주실 수 있나요? 뭐 옆으로 옷은 가져오셨죠? 네, 그럼요. 그럼 먼저 워터 슬라이드 무릎 헌복 젖힌 다음에 그 SUP나 카약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네. 레포팅 보트를 다 해야 되는데 그러면 레포팅 보트를 타시고 물싸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꼭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터뷰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짜 각종 행사들이 너무 많은데 여기 진짜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한번 가봅시다. 근데 이게 제목이 외계인 가자 라고 돼 있는데 아 이거 어떤 걸 체험할 수 있는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여기 지금 팔찌를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무슨 팔찌지? 이거 어떤 팔찌인가요? 이건 중국 전통 매듭 팔찌 만들기예요. 제가 아, 그럼 제가 지금 체험해봐도 될까요? 네, 네. 선생님 이제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거 앞에 네 여기 튀어나오고 네 이거를 반대편으로 넘긴 다음에 넘긴 다음에 여기 반대편 빨간 줄을 앞으로 연결해요. 네. 그다음 이 줄 방금 넘긴 줄을 제일 뒤로 해서 반대편 구멍을 그래서 쭉 잡아당기면 돼요? 네네. 네. 잡아당기면 이제 네. 반대편 이게 생기죠. 네. 반대편을 또 넘겨가지고 방금 처럼 태형도 쉽네요. 네. 잡아 당기고. 여러분 제가 지금 빨간색 정말 좋아하는데 네. 빨간색 팔찌 이거 만들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한데요. 와 진짜 와 너무 예쁜데요? 여러분들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쁜데 와 이거 다음 부스로 이제 이동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자 한번 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
팔찌와 맞는 의상을 한번 착용해보는 게 어떨까 싶은데 지금 한번 바로 가보겠습니다. 이런 전통 의상을 입어볼 수 있는 체험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지현아. 이 옷을 한번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옷을 입었는데요. 이게 물어보니까 여쭤보니까 이게 그 중국의 왕후들이 입었던 옷이라고 합니다. 여기 지금 포토존이 아주 열려 있는데 제가 한번 사진 한번 찍어볼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여러분 어때요? 이 모자랑 저 옷 잘 어울리나요? 아까 전에 팔찌랑 어울리는 이 옷을 입어보려고 했는데 딱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와, 저기서 지금 공연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빨리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나 진짜 이런 공연 너무 보고 싶었어. 예, 와, 오늘 대박이야, 대박. 예, 사전 촬영이 끝난 대로 물총 싸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상구! 신은 채로 지금 보니까 애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여기에 끼어서 과연 이 물총놀이를 할 수 있을까 의아한데요. 그래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못 낄 것 같아요. 저는 어른이어가지고 못 낄 것 같네요. 어머 여러분 여기 뭐니? 나는 나가야 했어. 너무 안녕하세요 구청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방금 전에 네. 물총 엄청 많이 맞으셨네. 네. 괜찮으신가요? 아 너무 좋습니다. 어린이들한테 이렇게 물총 세대를 받으니까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아, 시원하기도 하고. 예. 네, 좋습니다. 예. 그 사상구의 레포츠 발전을 위해서 네, 한 말씀 한번 부탁드릴게요. 우리 사상은 진짜 천혜의 자원을 가지고 우리 삼락공원과 생태공원과 낙동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산이 이제 바다가 좀 이렇게 인식이 높이 되다 보니까 정말 좋은 우리 낙동강 부분들이 조금 이렇게 도외시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 자연과 친화적이고 그리고 주민들이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개발을 해서 오늘과 같은 행사 또 다른 부분들도 저희들이 구에서는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네. 네, 방금 전에 구청장님 인터뷰 정말 잘 들었는데요. 이 사상구의 발전을 위해서 공연, 축제, 그리고 각종 행사들을 많이 많이 개최를 한다고 합니다. 네, 많이 많이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들. 자, 이제 저는 이 나무 축제를 좀 더 즐기러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가볼게요. 저기 보면 네 발로 뭐 체험하는 게 있는데 이게 뭔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체험도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이게 안녕하세요. 뭐 하는 건가요, 이거? 네. 지금 설명을 해주자면 네. 여기 지금 손잡이가 달려 있는 제품들이 아, 야, 너무 잘한다. 나도 타보고 싶은데. 이거 드릴까요? 너무 고마워요, 친구. 고마워요. 이거 같은 경우는 금방 쓰고 줄게요. 같이 탈 수 있는데 네. 한번 같이 타볼까요? 네. 저 근데 마중파야에서 이게 이렇게 좀 부끄럽네요.
혼자 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니 잠깐만. 아 왜 좋은데 이거, 괜찮아요. 이거 쉬워요. 이거 타볼까요? 아 왜 둘이 같이 타려고 했는데 이거 좀 쉽다고 하니까 뭐. 아 예. 아, 제 혼자 탈게요. 아까 거보다 훨씬 쉽지 않나요? 네 너무 잘 타죠. 전 이제 다른 체험을 해보도록 다시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따라오시죠. 여기 진짜 제가 제일 재밌어 할 것 같은 공간을 발견했습니다. 짠! 여기 보시면 자전거 타는 스피닝! 제가 체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스피닝 시작하도록 할게요. 준비되신 분들은 저랑 아이컨택 부탁드릴게요. 와, 진짜 너무 재밌겠는데. 준비야. 제가 춤하면서 춤추고 노래하고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자전거 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춤을 출 수 있는 운동이 있다니 정말 시작하도록 대박인데요. 하겠습니다.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앞에 둥그렇게 나와 있는 부분에 두 손 잡아보세요. 자 여기가 1번입니다. 1번 몇 번? 1번! 자 옆 옆에 잡으시고요. 여기 2번입니다. 몇 번? 2번! 자 다시 1번! 2번! 자 그럼 3번 앞으로! 자 되돌리! 됐다! 됐다! 아 힘들어. 자 수고하셨습니다. 저는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너무 어렵네요. 이 박자 맞추는 게 너무 힘들어요. 아 너무 다리가 너무 아파. 여러분들 부스 체험을 너무 많이 했더니 다리가 너무 아파요. 조금만 쉬었다 갈게요. 조금만 여러분들 조금만 쉬었다 갈게요. 지금 여기서 뭐 하세요? 지금 체험 부스보다 더 핫한 핫플레이스가 저기 있는데 빨리 오세요. 네? 여기 뭐 하는 곳인데 저를 여기까지 데리고 오신 건가요? 아 여기 사상 강면 축제 네. 그 수상 레포츠 체험하는 곳이에요. 일단 뭐 놀라실 거 없고 네. 바로 구명조끼부터 입으시죠. 아 네 알겠습니다. 구명조끼 입는 방법 알아요? 아니요 잘 몰라요. 몰라요? 일단 버클 채우시고 네. 다 채웠어요. 네. 자 이거 당겨야 돼 이거. 이거 당겨야 돼. 이거 당겨야 돼. 당겨야 돼 이거. 아! 이렇게 꽉 당겨야 하나요? 꽉 당겨야 살죠. 그리고 이 밑에 끈 앞으로. 밑에 끈 앞으로. 앞으로. 네. 뒤로 넣어서 앞으로 나오면 돼요. 되세요? 네. 바로 가볼까요 일단? 바로 그럼 출발해볼까요? 아, 바로 출발. 와 여기 나 탈 수 있을까? 아 탈 수 있어요 그냥. 먼저 이거부터 네. 이거부터 한번 타볼까요? 이게 SUP라는 건데 서핑에서 살짝 변질된 거예요. 오. 서핑에서 변질됐는데 서핑은 이제 파도가 있어야 탈 수 있잖아요. 파도가 탈 수 있어야 탈 수 있는데 이거는 다른 말로 패들보드. 패들보드. 네, 패들보드. 여기 위에 서서 패드를 저어가지고 가는 거, 앞으로 가는 거. 그래서 파도가 없어도 탈 수가 있어요. 네. 보통 해외에서는, 국내에서는 거의 패드만 하시는데, 뭐 해외에서는 여기 위에서 요가도 하시고, 막 다양한 뭐 정적인 스포츠 같은 거는 자주 하시거든요. 한번 타보실래요? 약간 균형이 필요한 스포츠. 아, 밸런스가 가장 중요하죠. 밸런스가 가장 중요하죠. 아, 그런 거 좀 약한데. 아, 일단은 그래도 한번 타보세요. 일로 와보세요. 일단 스트랩부터 해볼까요? 네. 이 스트랩은 SUP랑 자기 몸이랑 안 떨어지게 하는 거. 안 떨어지게 하는 거고 앞쪽으로 조금만 와보실래요? 여기 와서 먼저 서야 하는 건가요? 예? 서서 이렇게 타야 되는 거예요? 네, 서서 타야 되는 거. 아, 물 공포증 있는데? 아, 물 공포증 있어요? 네. 오! 와! 와, 무서워! 아, 무서워! 죽겠어! 안 되겠는데 이거? 아 죄송해요 저
진짜 못하겠어요. 아, 못하겠어요? 네. 아, 못하면 또 안 되지. 근데 제가 못하니까 네. 재민 씨가 좀 타주실 수 있나요? 아, 제가 예. 네, 한번 타보세요. 아, 제가? 네. 아, 일단 알겠어요. 잘 타실 수 있죠? 이거 마이크 좀 빼주시겠어요? 네. 아, 쉽게 안 보여주는데. 네. 균형이 되게 필요한 운동인데 이거 안 무서우세요? 괜찮으세요? 대단하시다 진짜. 와. 아이고. 이렇게 타면 돼요. 와, 멋있으세요. 아, 별거 아닙니다. 아, 이거는 혼자 타서 재미없으니까 그냥 좀 더 안전하고 좀 쉬운 거 다 같이 탈 수 있는 거 타러 갈까요? 네, 좋습니다. 래프팅 타러 갑시다. 네. 자, 이거는 래프팅이라는 건데 래프팅은 이제 보통 8명에서 타는 거고 이제 8명이서 타다 보니까 네. 다 같이 협동해서 네. 이제 노를 저어서 고무 보트를 이제 나가게 하는 거거든요. 바로 한번 타볼까요? 네, 좋아요. 오케이. 이거 잡으시고. 아, 노를 저어야 되는 거네요? 네, 노를 저어야 되죠. 아, 네. 네. 한번 탈까요? 노 주시고. 아, 안쪽으로, 안쪽으로. 오케이. 아이, 노 받으시고. 쭉 밀어주세요. 와, 감사합니다. 우와, 쭉. 왼쪽부터 노지고. 하나, 둘. 아, 이거 노 젓는 거 너무 힘든데. 에? 더 세게 젓으셔야 되는데. 아, 그래요? 네, 더 세게 젓으셔야 되는데. 깊숙이 젓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노를... 이것도 노를 젓는, 잘 젓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아, 잘 젓는 방법이요? 네. 무게를 실어야 돼요. 이렇게. 아~ 무게를 실어야 돼. 무게를. 무게. 그리고 이제 보트 탈 때, 래프팅 할 때 네. 방향 같은 거 조정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방향 조정할 때 보통 오른쪽으로 가시려면 네. 왼쪽 분들이 저으셔야 되고 아~ 네, 왼쪽으로 가려면 오른쪽 분들이 저으셔야 되고 이게 원래는 이 보트 래프팅이라는 게 앞으로 가는 게 제일 힘들어요. 아, 네, 양쪽 균형이 너무 잘 맞아야 돼서 앞으로 가는 게 앞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생각보다 잘하시는데? 아, 이런 거 좀 치고 좀 먹기 아니겠어요? 아, 그래요? 아까 SUP 때는 좀 너무 무서워하시던데, 뭘. 아, 그건 좀 무서웠어요, 솔직히 말하면. 하나, 근데 하나, 이런 둘. 거는 시민들이 하나. 다 같이 참여하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네. 그쪽 뭐 멈춰도 돼요. 방향 전환. 하나, 둘. 우와! 하나, 둘. 하나, 둘. 놓으시면 돼요. 하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런 건 아이들도 하나.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디야? 아이들도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도 쉽게 할 수 네. 있죠. 하나, 둘. 대신 빨리는 못 나가지만 충분히 즐길 수 있어요. 아기들이.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하나, 둘. 너무 약하신데? 아, 좀 힘든 것 같은데요? 하나, 둘. 근데 이거는 빠질 위험이 별로 없어 보여요. 네, 이거는 빠질 위험이 없어요. 대신에 강타들을 조심해야 돼요. 강타들이 뒤집거든요. 아, 진짜요? 한번 뒤집어 드릴까요? 아니야! 그쪽 더 저으셔야 돼요. 네. 하나, 둘. 하나, 둘. 그쪽 더. 짜자자자, 방향전환. 래프팅 어땠어요? 아, 너무 재밌었어요. 아, 재밌죠, 재밌죠.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아, 진짜 재밌다니까. 아, 저. 네. 혼자서도 탈 수 있는 거 약간 이런 거 하면 정말 잘할 수 있는데 아 혼자서 탈 수 있는 거 네 그런 것도 있나요? 아 당연히 있죠. 카약이라고 있는데 한번 가보실래요? 네. 아 바로 갑시다. 이 카약이 뭐예요? 아 카약은 이거는 그 래프팅이랑 똑같이 노 젓는 배인데 래프팅은 8명이서 타다 보니까 네. 좀 자율성이 조금 떨어지죠. 근데 이거는 최대 2명 혼자서도 탈 수 있어요. 최대 2명 혼자서 탈 수 있고
혼자서 그냥 가고 싶은 대로 가시면 돼요. 네. 그래서 래프팅보다는 훨씬 더 재미를 느끼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좋아요. 아, 우선 노 젓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네. 이게 노가 보시면 휘어 있어요. 네. 안쪽 움푹. 어디로 젓어야 되겠어요? 이렇게. 어떻게 어떻게? 푸이 파인 대로? 네. 오케이. 파인 대로 이게 잡아보면 이게 일자로 다 안 돼 있거든요. 젓으면 돌려서. 돌려서. 아, 젓으면 돌려서 젓고 다시 돌리고 젓고 돌리고 젓고 오케이? 네, 네 알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여기 딱 여기 잡으시고 잡고 여기 잡고 이거를 이렇게 젓으면 젓고 이렇게 너무 틀린다. 아 이렇게 네. 젓고 다시 앞으로 돌리고 젓고 다시 뒤로 돌리고 젓고 아 느낌 알겠죠? 네, 느낌 알겠습니다. 알겠죠? 바로 한번 출발해볼까요? 네. 탈 수 있겠죠? 조금 무섭지만 조금 해보겠습니다. 한번 타볼게요. 살살 우와 아까보다 잘 되는 것 같아요. 네 재민씨 네 어때요? 저 잘하고 있어요? 어 잘 하시네요. 근데 아까 래프팅보다 훨씬 나은 것 같은데. 근데 부딪힐 것 같아. 제가 조절하고 있어요. 재민씨 네 여기서 네 저기 빨간 색깔 보이시죠? 네 저기 찍고 오는 대결할까요 우리? 아 되게 괜찮겠어요. 네. 뭔 얘기할까요 뭐? 아 재밌게 오나? 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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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기. 이거 이거? 아 땡이거 이거. 좋습니다 좋습니다. 오케이. 어 전 반칙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출발 해볼까요? 네 출발. 시작. 별로 못하시는데? 앞으로 나아가지마 아마. 안 봐줍니다. 얼마나 왔다고 포기합니까? 대고 제가 맞을게요. 아 맞을 거예요. 네 이거 못하겠어요. 돌아와요 빨리 돌아와. 아 생각보다 잘할 수 있었는데 재민씨 못 입어가지고 나 너무 아쉽다. 너무 힘드네. 여기 힘이 좀 필요한 스포츠인 것 같아요. 네 아. 잘했어요 맞아요. 다음에 재민씨 제가 꼭 이길 거예요. 아 이기세요 이기세요 이기세요. 시청자 여러분 이제 우리 헤어질 시간이에요. 우리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 다음에 꼭 또 만나요. 하나 둘 셋 제발. 아 근데 벌칙은 받으셔야죠. 아 벌칙 살짝 아 까먹었었는데 빠야 돼 진짜 세게 때리실 거예요? 아 무조건 세게 때리세요.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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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준비 시작을 좀 해주냐? 제가요. 어! 좋아 좋아 친구. 준비 시작. 너무 자리가 너무 많아. 너무 빨리 가셨는데요. 아, 같이 타면 금방 가진다고 합니다. 제가 못하는 게 아니었나요, 여러분? 알겠죠?